들어가기에 앞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영화 관상에 나오는 스토리.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고 왕위에 오르는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조선 제6대 왕 단종 이홍이 편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른 뒤 왕으로서의 세조에 대한 내용이니 그 점 감안하시고 시청해주세요. 왕위에 오른 세조는 단종을 상왕으로 추대하긴 했으나 동생 금성대군의 집에 얹혀 살게 했는데요. 또 군사 20여 명을 보내 밤낮으로 감시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왕위에 오르긴 했으나 아무래도 불안했나 보죠. 그런데 그런 세조의 불안이 딱 적중했으니 세조가 왕위에 오른 지 1년쯤 지난 어느 날 단종의 외할머니가 단종을 찾아와 은밀히 말을 전합니다. 박팽년 성삼문 등이 임금을 몰아내고 다시 전하를 왕위에 올리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조 성격상 이 일을 알게 되면 관련자들은 전부 죽음을 면치 못할 터. 하지만 단종도 이들의 의지를 알았는지 거사를 지지해줍니다. 내가 그들의 뜻을 지지한다고 전해주세요. 자,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단종 복위운동의 주모자급인 이들이 언제부터 세조에게 대항했느냐 는 질문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은 둘로 나뉩니다. 적어도 계유정난까지는 수양의 뜻에 동의했으나 이후 수양이 왕위를 넘보자 갈라섰다 는 의견이 있고 아예 애초부터 수양과는 뜻이 달랐으나 사정상 어쩔 수 없이 계유정난에 동의하는 척했다 는 의견이 있는데요. 계유정난까지는 수양의 뜻에 동의했다는 측의 근거로는 첫째, 정난이 일어난 뒤 안평의 처분에 대해 논의할 때 성삼문이 역적의 일당이 모두 제거됐는데 그들의 수장만 살아있는 건 옳지 않사옵니다 라면서 안평의 처형을 주장했으며 둘째, 실제로 정난공신 3등에 성삼문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건데요. 이로 보아 성삼문이 이때까지는 수양의 행동에 동의했으나 이후 왕위를 노리는 수양의 행동에 반대하면서 수양과 갈라섰다는 의견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들이 애초에 수양과 대적했으나 정난 땐 어쩔 수 없이 수양 편을 든 거라는 의견의 근거를 살펴볼까요? 이쪽 의견으로는 안평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던 성삼문이 뒤이어 말하길 정난에 참여하지 않은 정인지 등이 무슨 공이 있다고 1등 공신에 책봉된단 말입니까? 또한 신을 3등 공신에 책봉한 것도 말이 되지 않사옵니다. 라며 공신 책봉으로 중립 세력을 회유하려던 수양의 계획을 깨는 듯한 말을 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선 수양의 뜻에 동의하면서 안평을 제거하자고 해놓고서 어째서 뒤이어 수양의 뜻과 다른 의견을 폈냐 하면 당시 성삼문은 관리의 비행을 고발하는 대간직을 맡고 있었는데 대간이 정난이라는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아무 말 않고 있으면 정난에 반대한다는 뜻이 되므로 김종서 편으로 분류돼 죽임을 당할 수도 있으니 일단 안평을 제거하자는 데까지는 동의하고 그 후 천천히 수양의 대척점에 서게 됐다는 건데요. 또한 이쪽 의견의 추가적인 근거로는 박팽년은 단종의 국혼이 있은 뒤 수양이 서둘러 문종의 3년상을 끝내려 하자 끝까지 이에 반대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경사일지라도 이 일로 선왕의 3년상을 끝낸다니요. 절대 아니되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엔 어느 쪽 의견이 더 그럴싸해 보이나요? 어쨌든 이들은 세조가 왕위에 오르자 이에 반발하여 단종 복위운동을 전개합니다. 박팽년과 성삼문은 단종 복위운동을 함께할 동료들로 옛 집현전 학사 시절 동료들이었던 하위지, 이계, 유성원 등을 모으고 자기 아버지와 동생들도 끌어들였으며 가까운 지인들 위주로 세력을 불려나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이들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명나라 사신을 맞아 세조가 잔치를 베풀기로 했는데 이때 박팽년 성삼문과 뜻을 같이 하던 성승과 유흥부가 벼룬검으로 배정된 겁니다. 벼룬검이란 무장을 한 채 임금의 곁을 지키며 호위하는 자를 말하는데요. 무방비 상태의 임금 옆에서 칼을 차고 있다라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을 순 없죠. 게다가 이 자리엔 왕과 세자뿐만 아니라 한 명의 신숙주 등 주요 인물이 전부 모여있기로 했으며
연회장 바깥 경호를 맡은 김문기 또한 이들과 한 패이니 그야말로 일생일대의 절호의 기회. 그렇게 거사일이 정해지자 단종은 초조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는데, 그런데 하루가 다 가도록 궁궐에선 아무 소식이 없고 시간이 흘러 다음날이 밝자 전하 큰일이옵니다.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등이 모두 붙잡혀 국문을 당하고 있다 하옵니다. 뭐라? 대체 무슨 일이냐? 이래 전말은 이렇습니다. 거사일이 되어 성승과 유흥부가 무장을 한 채 연회장에 나타났는데 돌연 오늘은 벼룬검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벼룬검을 두지 않는다니. 어명에 따라 그리 됐습니다. 어서 돌아가시지요. 무언가 낌새를 챘는지 갑자기 한명예가 세조에게 청해 벼룬검을 빼기로 했다는 겁니다. 한명예가 어째서 벼룬검을 빼자고 했는지 그 이유가 기록돼 있진 않으나 아마도 이전부터 성산문은 세조와 반대되는 의견을 하나 둘 꺼내왔는데, 그런 성산문이 박팽년과 함께 세력을 불리고 다니니 한명예는 콕 집어서 이들이 이날 거사를 벌이려 한다는 것까지는 몰랐어도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있던 거 아닐까요? 그런데 성산문의 아버지 성승과 그의 친구 유흥부가 무방비 상태의 세조 앞에서 칼을 차고 있는 건 여간 불안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세조에게 건의해 벼룬검을 빼자고 한 것 같습니다. 무튼 이렇게 일이 틀어지자 이들은 거사를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는데요. 야사에서는 이 장면을 좀 더 실감나게 표현했기에 한번 들여다보자면, 연회장에서 쫓겨난 성승과 유흥부는 박팽년과 성산문을 만나 대책을 논의하는데 이때 이들의 의견이 둘로 나뉩니다. 일단 오늘 결판을 내기로 한 이상 끝을 봐야 하네. 맞네. 이런 거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단력과 신속함일세. 안됩니다. 두 분이 벼룬검으로 수양 옆에 서 있는 게 계획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틀어졌다는 건 하늘의 뜻이 아닌가 봅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아직 세자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소식을 들은 세자가 군대라도 일으킨다면 어쩐단 말입니까? 순식간에 수양과 한명예를 죽이고 상황을 복기시키면 세자가 어찌 대응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시위를 지체했다간 분명 말이 새어나갈 걸세. 하지만 팀의 리더격인 박팽년과 성산문이 반대했기에 이들은 결국 거사를 포기하고 돌아가는데요. 그렇게 한번 계획이 엎어지자 바로 배신자가 나오고 맙니다. 김지리란 자가 불안감을 못 이기고 자기 장인인 정찬손을 찾아가 이래 전말을 전부 털어놓자 깜짝 놀란 정찬손은 그 길로 김지를 데리고 세조를 찾아가 박팽년과 성산문의 역모 계획을 모두 전했는데요. 그러자 관련자들을 전부 모아놓고 국문을 하는 세조. 고문장에 끌려온 박팽년과 성산문은 김질의 배신으로 이미 사건의 전말이 전부 드러난 터라 순순히 역모를 꾀했음을 자백합니다. 실록에는 이 국문 과정이 주모자들의 진술 위주로 설명이 되어 있기에 더 이상 전해드릴 이야기가 없는데, 야사의 기록을 살펴보면 우리가 아는 유명한 장면들과 함께 주모자들의 절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장면들이 실려 있으니 여기서부턴 야사의 기록을 위주로 전개해볼까요? 박팽년이 내 이놈! 네가 여태 나에게 장계를 올릴 때면 항상 너 자신을 신이라 칭했기에 내 너를 그토록 믿었건만 이런 식으로 내 등에 칼을 꽂으려 해. 나는 그런 적 없소이다. 내가 날 있게 준 장계를 다시 읽어보시지요. 그러자 세조가 박팽년이 올린 장계를 가져와 다시 읽어보니 신하 신자가 들어갈 자리엔 전부 클 거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성산문 내 놈은 안평을 죽여야 한달 땐 그리 동조했으면서 어찌 이런 일을 꾸민 것이냐. 나리가 나라를 도둑질하여 빼앗았기 때문이오. 너는 내가 준 녹을 잘도 받아먹었으면서 어찌 나를 나리라 부르는 게야. 나리가 준 녹은 손도 대지 않았으니 우리 집 창고에 가서 확인해보시오. 그러자 세조가 성산문 내 집 창고를 열어보니 정말로 자기가 준 녹이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다시 실록으로 돌아와 이렇게 국문이 끝난 후 이래 주모자 10명은 능지처사되어 3일간 효수되었는데요. 이때 죽은 박팽년, 성산문,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는 훗날 사육신이라 불리며 충신의 대명사가 됩니다. 반면 이들처럼 단종에게 충성을 바친 자들 중 이 사건으로 인해 죽지 않고 그 뒤에도 살아남아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단종의 신하로서 충절을 지킨 이들을 우리는 생육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생육신에는 김시습, 원호, 이맹전, 조려, 성담수, 그리고 남효운이 포함되며 이 중 남효운이 자신의 책 육신전에서 앞서 죽은 6명을 사육신이라 칭했기에 이들이 사육신, 생육신이라 불리게 된 겁니다. 한편 밀고자인 정찬송과 김질은 이후 세조의 총애를 받으며 영의정, 좌의정에까지 이르렀는데요. 자, 이렇게 단종 복위운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더 이상 세조에게 반항하는 자가 없을 줄 알았는데 얼마 후 또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무엇보다 세조에게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단종이 이 계획에 동의했었단 겁니다. 순순히 왕위를 넘겨주고 상왕으로 물러나길래 이제 게임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단종이 이렇게 다시 왕위에 오르려는 의지를 내보인 이상 또 다른 이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노릇이니 세조 입장에서는 단종의 존재 자체만으로 불안할 수밖에요. 그래서인지 대신들은 상왕 단종을 도성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얼마 전 성산문의 난과 같이 아직도 상왕의 한양에 있는 것을 기회삼아 난을 일으키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컨대 상왕을 도성 밖으로 옮겨 이들이 역모를 꾀하는 것을 막으소서. 전하와 상왕 두 임금 사이에 끼어서 난을 꾀하는 자가 있으니 정컨대 상왕으로 하여금 도성 밖으로 옮겨 있게 하여 이들이 혐의스러운 일을 꾀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지만 어째서인지 세조는 이러한 의견을 모두 반려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안 있어 또 반역 모의가 일어나는데 어느 날 김정수라는 이름을 가진 백성이 윤사윤이란 관료를 찾아가 말하길 판동령 부사 송현수와 행동령부 판관 권한이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송현수는 단종의 부인 정순왕후의 아버지이고 권한은 후궁 권씨의 아버지인데요. 보고를 받은 세조는 조사를 진행하기도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안 그래도 지난 난리로 인해 여러 대소 관료가 정하길 상왕이 종사를 어지럽히는 죄를 짓고서도 서울에 사는 건 옳지 않다고 하였는데 내 계속 반려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계속해서 반역을 꾀하는 이가 속출하니 이제 어쩌겠는가. 상왕을 노상군으로 강봉하고 저 멀리 영월로 내쫓도록 하라. 그러곤 권한과 송현수를 잡아다 국문했는데 20여일이 지나자 권한은 결국 반역을 꾀했다 자백했고 송현수는 끝까지 입을 다물었는데요. 그러자 자백한 권한은 곧장 능지처사를 당하고 송현수는 유배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역사가들 중엔 이 사건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들의 반역을 고발했다는 김정수라는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디서 그런 정보를 얻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와있지 않고 보고를 받은 세조는 사실 조사를 제대로 하기도 전에 단종을 노상군으로 강봉하고 한양에서 내쫓는 조치부터 취했으며 자백을 했다는 권한은 곧장 죽임을 당했는데 끝까지 입을 다문 송현수는 유배형에서 그치는 등 뭔가 이상한 점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과거 태종이 공신들을 제거할 때 신복들과 짜고서 그들에게 누명을 씌운 거 아니냐는 의심이 들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세조가 단종의 외척을 제거하기 위해 음모를 꾸민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하게 된 거죠. 뭐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그렇게 단종은 영월로 보내졌는데 세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현도광후의 어미 아지와 그 동생 권자신이 반역을 꾀하다 죽임을 당하였고 현도광후의 아비 권전은 이미 패서인하였으며 또 현도광후의 아들 노상군은 종사의 죄를 지어 이미 군으로 강봉되어 싸운데 현도광후만 아직 왕후의 명예를 보존하고 있는 건 마땅치 않사옵니다. 청컨대 현도왕후를 폐서인하고 그 능도 개장하여 서인의 무덤으로 교체하소서. 그렇게 세조는 형 문종의 비이자 단종의 어머니인 현도왕후를 폐서인하고 능도 파헤쳐서 서인의 능으로 바꿔버립니다. 자, 이렇게 가혹한 조치를 취했으니 이제 더 이상 반역이 안 일어났을까요? 어림도 없죠. 얼마 지나지도 않아 이번엔 금성대군 이유가 반란을 일으키는데요. 금성대군이 누군지는 전에 한번 말한 적 있는데 혹시 영상을 안 보신 분이 계실까봐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단종의 어린 시절
세종이 문종과 함께 궁 밖으로 나갈 때면 세종은 항상 여섯째 아들 금성대군의 집에 단종을 맡겨두고 나갔습니다. 따라서 단종에겐 아버지 문종의 형제들 중 가장 친한 사람이 바로 금성대군이었는데요. 하지만 금성대군이 이렇게 단종과 친했기 때문에 수양은 단종을 압박할 때 금성대군을 자꾸 고발해서 단종이 그를 경상도 순흥부로 내쫓게 했습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순흥부로 쫓겨난 금성은 세조가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는 안 그래도 칼을 갈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양에서 자꾸 반역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들은 금성은 이러다가 자기는 손도 못 써보고 죽임을 당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급하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금성은 먼저 지역 향리와 역사들을 포섭하고는 순흥부사 이보음을 끌어들여서 이들을 한데 모아 군사를 일으키려 하는데요. 일단 안동으로 가자. 안동엔 내 토지와 노비가 많으니 그곳에서 2천 정도의 병력을 더 모을 수 있을 것이야. 그리고 그 전에 이보음 너는 백성들의 참여를 독촉하기 위해 경문을 써서 각 고을에 돌리도록 하거라. 하지만 철저한 준비 끝에 체계적으로 일으킨 수양의 반란과 달리 궁지에 몰리자 급하게 일으킨 금성의 반란은 채 준비가 끝나기도 전에 한 관노의 고발로 인해 발각되고 맙니다. 금성에게 사약을 내리라. 원래 사약을 받을 땐 죽기 전에 임금에게 절을 하고 죽어야 하는데 야사에선 금성이 사약을 받을 때 내 임금은 북쪽에 계신다 라고 하며 세조가 있는 한양이 아닌 노상군이 있는 영월을 향해 절한 뒤 사약을 마셨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자 세조는 이번 기회에 아예 싹을 다 잘라버리겠다고 마음먹었는지 앞서 귀양 보냈던 화의군, 단종의 유모인 양빈과 그녀의 두 아들, 또 유배 보내졌던 단종의 장인 송현수도 모두 죽여버리는데요.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노상군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아니면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자꾸 주변 사람들이 죽어나간다고 생각했는지 스스로 목을 매 죽었다고 합니다. 노산군은 금성이 반역을 일으켰다 적발돼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 그런데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요? 야사에 따르면 노산군으로 강봉된 단종은 영월 객사로 옮겨졌는데 세조의 명을 받은 이가 사약을 들고 왔으나 차마 건네지 못하고 주저하자 노상군은 직접 밧줄에 목을 메고는 하인을 시켜 밧줄을 창문 밖으로 꺼내어 당기게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갑작스레 보위에 오른 어린 군주는 왕위에 오른 지 5년 만에 17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고 마는데요. 또한 실록에는 죽은 노상군을 예로써 장사 지냈다고 나와 있으나 실제로는 죽은 노상군의 시신이 그냥 방치되었으나 그 마을 향리가 거두어 장사 지내줬다고 합니다. 그러다 훗날 중종이 노산군의 묘를 찾아 제사를 지내려 하자 그제서야 이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후 숙종이 노산군의 묘를 다시 단장한 뒤 단종이란 묘호를 올리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단종이 된 겁니다. 한편 이런 단종의 죽음에 슬퍼하는 백성이 많았는지 그들은 단종에 관한 수많은 전설과 이야기들을 만들어냈는데요. 그중 유명한 것들을 뽑아보자면 먼저 신숙주 부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단종 복위 운동을 꾀한 사육신이 죽은 날 이들과 같이 집현전 학사 출신이나 이들과 반대로 세조 편에 붙은 신숙주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 신숙주의 부인이 목을 매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니 부인,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요? 박팽년과 성산문 등이 상황 복위를 꾀하다 적발돼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당신이 집현전 학사 시절 그들과 친하게 지냈기에 저는 당신도 오늘 그들과 함께 죽은 줄 알았는데 어찌 당신만 살아 돌아오신 겁니까? 그러자 신숙주는 부끄러웠는지 바닥을 보며 허겁지겁 변명했는데 변명이 끝나고 고개를 들자 이미 부인이 목을 매달아 죽은 뒤였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는 부인의 절개를 보여줌으로써 반대로 세조 편에 붙은 신숙주를 더욱 배신자같이 보이도록 하기 위해 누군가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 신숙주의 부인은 이보다 1년도 더 전에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가 세조의 꿈에 나타나 세조의 몸에 침을 뱉었는데 그날부터 세조의 몸에 종기가 났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다른 야사에서는 현덕왕후가 세조의 꿈에 나와 내 놈이 죄 없는 내 아들을 죽였으니 나 또한 네 아들을 저승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정말로 얼마 안 있어 세조의 세자가 갑자기 죽어버렸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도 사실이 아닌 게 실제로는 의경세자가 단종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전설과 이야기들이 만들어졌다는 건 그만큼 단종의 죽음을 안타까워한 사람들이 많았단 거겠죠. 마지막으로 단종이 왕위에서 쫓겨나기 전 강제로 결혼했던 단종의 부인 정순왕후 기억나시나요? 정순왕후는 단종보다 고작 한 살 많은 여인이었는데요. 18살의 이 여인은 이해 세조에게 부모를 잃고 남편도 잃었으며 게다가 한때 왕후의 삶을 살았으나 이젠 폐서인되어 홀로 작은 초가집에 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린 시절 하도 힘든 삶을 살아서인지 그녀는 82살까지 장수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단종과 관련된 자들을 모두 죽이고 마침내 걱정할 거 하나 없는 편안한 왕위를 꿰찬 세조. 그럼 왕으로서 세조는 어떤 방식으로 정치를 했으며 또 어떤 업적들을 남겼을까요? 다음 시간부턴 왕으로서의 세조에 대해 알아봅시다. 세조의 성격은 앞서 살펴본 세종, 문종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먼저 세종과 문종은 무예에 뛰어났다는 표현이 별로 없는 반면 세조는 체격이 크고 힘이 세서 강궁을 다뤘다는 표현과 함께 노루를 사냥했다는 기록이 많이 나왔죠. 이 이야기를 토대로 보자면 세조는 무예에 뛰어난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조는 이런 자신이 무척이나 자랑스러웠는지 이 노루 잡은 이야기를 자기 자식들이나 신하들에게 수십 번이나 계속 자랑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직접 정리까지 해뒀는데요. 여기서 볼 수 있는 세조의 성격 또 하나는 바로 자랑하길 매우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실록에서 볼 수 있는 세조의 또 다른 성격은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형을 추구했다는 건데요. 세조는 신하들을 다루는 방식으로 잔치를 자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술자리에서 이상한 말을 하면 직급에 상관없이 머리채를 잡고 나가 곤장을 때리는 반면 또 어느 날은 활 쏘기 대회를 열어 상품으로 직급을 올려주기도 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보면 세조가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아마 세조 스스로는 자기가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신하들을 쥐락펴락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조가 세종, 문종과 특히 달랐던 점이 하나 있는데 세종과 문종은 무슨 결정 하나를 할 때도 신중하게 깊이 생각하여 시간을 질질 끌었던 반면 세조는 날카롭고 결단력 있는 판단으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겁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바로 집현전을 폐지한 건데요. 앞서 집현전을 폐지한 이유가 세종 때까지만 해도 집현전은 학술기관의 성격을 크게 띄었으나 문종 때에 접어들자 문종이 집현전 학사들을 등용해 정치에 끌어들이면서 이들이 정치적 성향을 띠게 되었고 단종 때엔 왕권이 약해지자 주로 대관직을 맡고 있던 집현전 학사 출신 관료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세졌으며 결국 이들이 단종 복위 운동을 벌이는 등 세조의 대척점에 서게 되자 세조는 이에 화가 나 집현전을 없애버렸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좀 더 곰곰이 생각해보자면 세조가 단순히 집현전의 정치적 영향력만 싫어했고 집현전이 하는 학술기관으로서의 업무는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집현전을 이름만 바꿔서 계속 운영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세조는 이 집현전을 아예 없애버리고는 집현전을 대체할 만한 다른 학술기관을 만들지 않은 걸로 보아서 원래부터 집현전이 하던 일을 마음에 안 들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세조는 집현전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걸까요? 집현전 학사들이 핵심적으로 하는 일은 바로 학술기관의 역할과 왕의 자문을 하는 거였는데요. 세종이 원하는 자료를 찾아오라고 시키면 수많은 서적을 뒤져 이를 비교 분석해오고 또 높은 학식을 활용해 세종의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하는 게 집현전의 주요 기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하나 찾아오라고 시키면 수많은 서적을 뒤지느라 하루 종일 걸리고 또 뭐 하나 결정할 때도 이런저런 의논을 해가며 몇 날 며칠을 꼬박 세워서 겨우 결정 하나를 내리는 등 시간을 갈아넣는 이런 방식이 성격 급한 세조가 보기엔 어지간히 답답했겠죠. 세조는 정책 하나를 결정할 때도 단순 간결하게 정리해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데 왜 이리 복잡하게 떠드는가? 라면서 결정을 촉구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조의 방법은 결정적으로 큰 결점을 하나 갖고 있는데 바로 이를 단순화해서 보느라 복합적인 연결고리를 생각하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정책을 시행해봤자 어차피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다시 수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애초에 정치라는 게 미치는 파장이 워낙 큰지라 수많은 사항을 고려하며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하고 이 정책으로 인해 훗날 일어날 폐단이나 단점들을 애초에 미리 보완해서 시행하는 게 멀리 보면 시간을 아끼는 걸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전문기관인 집현전을 없애버린 걸 보니 세조는 세종의 사려 깊은 정치 방식을 단순히 능률만 떨어지는 시간 낭비라 생각했나 봅니다. 또한 세조는 비슷한 이유로 경연도 폐지해버렸는데요. 물론 세조가 경연을 폐지한 데는 집현전을 폐지할 때와 같이 시간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방식이라는 생각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건 바로 경연이 왕권을 크게 제약한다는 거였습니다. 앞서 태종이 경연을 폐지했던 것과 같은 이유였던 거죠. 조선은 엄연히 유교 국가로 불교를 배척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조는 불교에 매우 심취해 있었습니다. 혹자는 세조가 왕권을 잡는 과정에서 많은 이들을 죽였으니 이에 대한 속죄의 의미로 불교에 심취했다고 하지만 사실 세조는 수양대군 시절부터 불교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앞서 문종 시절 때 사원부 관원들이 한 스님의 목에 칼을 씌운 채 연행하고 있었는데 이를 본 수양은 아니 이 스님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목에 칼을 씌우고 연행한단 말인가 도첩도 없이 돌아다니길래 법에 따라 붙잡았습니다. 극간일로 칼까지 씌우다니 이게 무슨 짓이냐 라며 화를 내더니 스님을 데려가 버렸는데요. 그런데 다음날 자기가 생각해도 뭔가 잘못한 것 같았는지 수양은 문종에게 보고서를 올립니다. 단순히 도첩을 지니지 않았다는 이유로 목에 칼까지 씌우니 불쌍해서 풀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대관들이 이 행동을 두고 수양을 고발했는데요. 대군도 왕의 신하인데 같은 신하인 사원부 관료가 하는 일을 이처럼 막무가내로 방해하다니 그의 충정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이는 비록 작은 일이었지만 그 조짐이 자라나게 할 수는 없사옵니다. 내 여태 수양이 해온 행동 중 옳지 못한 일을 본 적이 없다. 단지 사원부의 집행이 과해 보여 이를 풀어줬을 뿐인데 무슨 조짐이 있다고 그러느냐. 불교를 좋아하는 수양은 고작 도첩 안 들고 다녔다고 스님에게 칼을 씌우는 행동을 두고 볼 수 없었으며 이때부터 이미 신하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고 다녔던 거죠. 이렇게 불교를 숭상했던 세조는 왕이 된 후엔 아예 불경을 번역하고 간행하는 간경도감이라는 기관을 설치해 이곳에서 불경을 대량으로 인쇄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잔치 자리에서 정인지가 말하길 전하께서는 이미 법화경 등 여러 불경을 수백 벌을 인쇄토록 하셨고 또 대장경 50벌을 인쇄토록 하셨는데 이제 또 석보를 간행하시니 신이 생각하기에 이는 옳지 못한 것 같사옵니다. 무어라! 됐다! 오늘 잔치는 이쯤에서 파하도록 하라! 그렇게 잔뜩 화가 나서는 그 자리에서 잔치를 끝내버린 세조는 다음날 정인지를 불러 묻습니다. 내가 절을 세우고 불경을 인쇄할 종이를 만들 때는 아무 말 안 터니 어제 술 기운에 나를 욕보인 건 무엇 때문인가? 어제 일은 술에 심히 취한지라 기억이 나질 않사옵니다. 그럼 지금은 술이 다 깨었으니 내 말에 답하라. 부처의 돈은 어떠하고 유학의 돈은 어떠한가? 그러나 정인지가 여기에 대답하지 못하자 임금이 묻는데 대답을 하지 않는다니 이는 불경하다. 정인지를 의금부에 가두고 국문하도록 하라. 당시 정인지는 영의정까지 지낸 최고위 원로 대신이자 과거 계유정난의 1등 공신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자가 술자리에서 자기 의견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혀 국문을 당하는 상황인데도 대신과 대관들은 아무도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세조가 정인지는 스스로 높은 체하는 자이기에 부득이하게 의금부에 가뒀다. 그러나 늙은 신하를 오랫동안 감옥에 가둬둘 수는 없는 노릇이니 국문을 중단하고 정인지를 석방토록 하라. 라며 정인지를 풀어주자 대신들은 오히려 정인지를 풀어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요. 정인지는 전하께 무례하였으니 죄가 매우 큽니다. 청컨대 그 죄를 논하게 하소서. 정인지는 명예를 추구하고 이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일 뿐이다. 내 이미 정인지를 풀어줬으니 더 이상 이에 대해 논하지 말라.
정말 다들 세조에게 충성스러운 신하 같죠. 그러니 세조가 아무리 불경을 간행하고 절을 지어도 반대 의견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종 땐 불교 관련해서 뭐 하나만 하려고 하면 다 같이 사직서를 내면서 항의하기까지 했는데 세조 땐 반대 의견 하나 없었다니 정말 막강한 왕권을 이룬 것 같아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세조는 어쩔 땐 별것도 아닌 일로 대신이나 공신을 엄하게 벌하다가 또 어쩔 땐 별것도 아닌 일로 후한상을 내리기도 하면서 마치 자기가 엄청난 카리스마로 신하들을 제압하고 있다는 기분을 즐겼습니다. 실제로는 별것도 아닌 일로 트집 잡혀서 매질당하기 싫어했을 뿐인데 말이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엔 이러한 세조의 정치 방식이 단적으로 드러난 세조의 술자리 정치에 대해 알아봅시다. 세조의 정치 방식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술자리를 애용했다는 겁니다. 세조는 술자리를 통해 왕과 신하 사이의 거리감을 좁히기도 했으며 또 여러 정치적 안건들을 결정하는 정치의 장으로 활용하기도 했는데요. 대개 술자리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하여 세조와 신하들이 서로를 칭찬하며 농담 따먹기를 하는 식으로 진행되곤 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사실 정난은 여기 한 명애가 다 한 일이지 나는 한 것도 없네. 그렇지 않은가?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저는 단지 전하의 책사일 뿐 전하께서 주도하셨기에 일이 성공한 겁니다. 허허, 그렇다 할지라도 자네의 지략이 없었다면 그런 계획을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야. 자네의 지략은 전하 제일이 분명하네. 과찬이시옵니다, 전하. 제 재주라 해봤자 전하의 발끝도 못 따라가는 수준입니다. 자네 사람 참 기분 좋게 하는 재주도 있었구만. 여기 술 한잔 받으시게.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또한 술자리에서 웬만한 실수를 해도 세조는 너그럽게 넘어갔는데요. 어허, 이거 안 되겠구만. 여봐라, 박찬판에게 아주 큰 벌이 필요한 듯하니 큰 술잔 하나 가져오거라. 하지만 세조는 종종 다혈질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세조는 즉위한 지 얼마 안 되어 성대한 축하 파티를 열었는데 이 자리엔 양녕대군을 포함한 세조의 종친들과 공신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즉위를 축하하는 행사였던 만큼 연회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달아올랐는데요. 심지어 종실 큰어른인 양녕이 직접 비파를 뜯고 세조는 이에 맞춰 춤을 추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었는데도 연회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평소 세조의 총애를 받던 이계전은 조용히 세조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는데요. 전하, 오늘 유독 술이 과하신 듯하니 이제 그만 들어가 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세조는 갑자기 버럭 화를 내더니 뭐라? 내 놈은 내가 벌써 취한 것 같아 보이느냐? 내 몸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내 놈이 뭐라고 날 가르치려 드는 게야? 여봐라, 홍달손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사옵니다, 전하. 너는 당장 이 이계전이의 머리채를 끌고 나가서 이놈에게 곤장을 메우쳐라. 예, 전하. 그렇게 정이품 병조판서 이계전은 그 즉시 머리채를 붙들린 채 끌려나가서는 뜰 아래 내팽개쳐진 채 곤장을 맞았습니다. 조선의 법에 따르면 6품 이상의 관리는 역모나 살인죄 혹은 뇌물수수죄가 아닌 이상 곤장을 맞거나 구금을 당하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 사법기관의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서는 이러한 형벌을 주는 게 불가능했는데요. 하물며 정이품 병조판서가 그것도 술 그만 마시라고 한 것 때문에 이리도 모진 대우를 받았으니 억울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거기다 세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계전이 과거 저지른 잘못까지 들춰내 길길이 날뛰었는데요. 네 죄는 단지 이것뿐만이 아니다. 지난번에 내가 육조 직계제를 시행한다고 하자 너는 하위지와 결탁해 의정부 서사제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하지 않았느냐. 이와 같이 너의 성품은 극히 간사하고 음흉하니 너는 병조판서가 될 수 없다. 내 오늘부로 너의 직책을 파하고 홍달손을 병조판서로 앉힐 것이니라. 그런데 그렇게 한껏 분풀이를 하고 나니 화가 다 식었는지 아님 그냥 술이 깬 건지 세조는 갑자기 이계전에게 다가가더니 내 평소에 너를 사랑하기가 다른 이에 비할 바가 없었는데 너는 어찌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생각지도 못한 욕을 보였으니
이제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베풀 것이니라. 내 너를 좌익공신의 높은 등급에 올리려 하는데 너는 어찌 생각하느냐? 라며 이계전을 달랩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세조는 다시 한번 잔치를 열었는데 오늘은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하도록 하라. 그러자 양성지가 전하께서 대신들을 특별히 아끼시어 이렇게 자주 술자리를 베푸시는 것은 지극히 감사한 일이옵니다만 신은 이리도 잦은 술자리로 인해 혹시라도 전하의 몸이 상할까 두려우니 청컨대 이만 술을 줄이소서 라며 얼마 전 이계전과 똑같은 말을 하는데요. 그러자 세조는 나를 사랑하는 이는 오직 너뿐이구나. 내 너의 품계를 한 작업 올려주겠다. 라며 극찬을 합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인 것 같죠? 아마도 세조는 이렇게 신하들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처럼 보이기를 즐겼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세조가 이렇게 기분에 따라 신하들을 벌하고 상주고 하니 신하들은 괜히 해코지 당할까 두려워 세조의 의견에 반대하는 말은 잘 하지 않고 찬성하는 말만 주로 했겠죠. 그래서인지 세조의 치세엔 적어도 겉보기에는 왕권이 굉장히 강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세조는 종종 술자리에서 강연도 하게 했는데요. 세조는 술자리에서 말하길 무릇 무신은 기력을 숭상하고 문신은 학문을 숭상하는데 무신이 기력만 숭상하고 학문을 하지 않는다면 짐승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또한 문신이 학문만 숭상하고 기력을 키우는 일을 게을리하면 쇠약해져 무엇에 쓰겠는가? 라면서 성균관 유생들이나 무신들을 시켜 공부한 내용을 발표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평소 공부를 게을리할 수 없었겠죠? 또한 술자리에서는 종종 인사도 행해졌는데요. 어느 날 술자리에서 어효첨이란 자가 술에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조의 물음에 전혀 실수하지 않고 대답하자 세조가 말하길 어효첨은 술이 거하게 취해도 전혀 실수를 하지 않으니 가히 판서로 삼아 마땅하다. 내 너를 판서로 삼으려 하는데 어느 부서가 좋겠느냐? 전하께서 명하여 신을 판서로 삼으신다면 신하된 자로서 그저 명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지 어찌 부서를 고르겠나이까? 하하하, 그게 정답이로구나. 그럼 내 너를 이조판서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세조는 술자리에서 신하를 승진시키기도 했지만 반대로 파직하기도 했는데요. 어느 날 술자리에서 세조가 오늘 취하지 않는 자는 내 장차 벌하도록 하겠다 라고 하자 영의정 강맹경과 우의정 권람이 말하길 궁궐이 매우 가까운데 붕악까지 올리며 놀자니 소신들의 마음이 편치 못하옵니다. 그러자 세조는 내 풍악을 올리며 노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닌데 어찌 이제 와서 갑자기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건가? 너희는 분명 이전부터 항상 나를 그르게 여기고 있던 것 아닌가? 둘의 관직을 파하고 신숙주를 영의정으로 이인손을 우의정으로 삼도록 하라! 라며 둘의 관직을 파했습니다. 이렇게 세조는 특기인 술자리에서 인사, 행정, 강연, 신하 길들이기 등 정치 전반에 관련된 여러 일들을 처리했는데요. 다음으로는 세조의 술자리 하면 가장 유명한 사건인 정인지의 너 사건을 알아볼까요? 세조의 공신들 중 유독 세조에게 밉보인 에피소드가 많은 인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정인지였습니다. 앞서 살펴봤듯 정인지는 세조의 호불 정책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다 투옥되기도 했으며 세조와 풍수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던 도중 전하께서선 풍수학의 깊은 것까진 잘 모르시오니 이 이상 설명드리면 이해하지 못하실 겁니다 라며 자기가 세조보다 풍수에 대해 잘 안다고 했다가 경은 그럼 얼마나 잘났기에 그리도 교만하게 남을 깔보는가 경박하기가 당대 제일이다 라고 혼나기도 하고 말년에는 세조를 태상이라 불렀다가 하여 태상께서는 태상 경은 어찌 임금에게 태상이라 부르는가 정인지의 무례함이 극에 달하였습니다 청컨대 정인지를 처벌하여 주시옵소서 정인지는 전에도 나에게 여러 번 저런 적이 있었는데 그냥 자주 실수를 한 것일 뿐 무슨 마음이 있겠는가 라며 용서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잦은 정인지의 실수 중에서도 단연 원탑이 있었는데요 그날도 세조는 술자리를 베풀었고
분위기가 무르익어 정인지는 이미 한참 취한 뒤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세조가 정인지에게 무언가 지시했는데 이를 들은 정인지의 대답은 가히 충격적이었는데요. 너는 네가 뭘 시키든 내가 다 따를 거라 보느냐? 나는 네 명령을 아무것도 따르지 않겠다. 그러자 의정부와 육조가 다 같이 들고 일어납니다. 정인지가 한 말은 실로 역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청컨대 정인지를 처벌하여 주시옵소서. 정인지가 한 말은 너무도 오만방자하다. 그러나 정인지는 공신이기에 처벌하지 않으려 하니 이제 그만 말하라. 또 이럴 때 보면 세조가 엄청 쿨한 것 같은데요. 정인지가 이렇게 실수를 많이 했음에도 세조가 계속 용서해줬던 이유는 아마 세조도 이런 정인지의 행동이 어디까지나 실수였음을 알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직무를 수행하는 걸 보면 정인지에겐 역모의 뜻이 없음이 너무나 명백했기에 저렇게 술 먹고 실수한 건 정말 말 그대로 실수라고 생각해 공신인 정인지를 끝까지 용서함으로써 세조 자신이 얼마나 공신들을 우대하는지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세조는 워낙 술자리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기에 마지막으로 야사에 실린 이야기를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세조와 신숙주 그리고 한명회가 함께 모여 술자리를 가졌는데 세조가 장난으로 신숙주의 팔을 비틀자 아! 아프옵니다 전하! 그래! 그럼 경도 한번 내 팔을 비틀어 보시오. 아! 그만! 오늘은 이만 마시고 들어가도록 하지. 그렇게 술자리가 끝난 후 집에 돌아간 셋. 그런데 한명회는 집에 돌아가자마자 신숙주에게 사람을 보내는데요. 신대감은 평소 아무리 피곤하고 취해도 자기 전에 꼭 책을 읽는 버릇이 있는데 오늘은 절대 그러지 말고 서둘러 잠자리에 드시라고 전하거라.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 책을 읽던 신숙주는 한명회의 조언에 따라 서둘러 불을 끄곤 잠에 듭니다. 한편 집에 돌아간 세조는 곰곰이 생각해보니 뭔가 괘씸했는지 여봐라 신숙주의 집에 가서 그가 깨어있는지 살펴보고 오거라. 그리하여 명을 받은 내시가 신숙주의 집에 갔는데 신숙주는 이미 불을 끄고 자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평소 아무리 취해도 자기 전엔 꼭 책을 읽던 신숙주가 골아 떨어질 정도라니 어지간히도 취해서 그랬나 보구만. 그렇게 신숙주는 한 명의 덕분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세조는 성격도 급하고 다혈질에 극단적 분위기파에 욕심 많고 친형제까지 죽이는 악랄함까지 좋은 점이라곤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면 세조의 업적을 살펴보면 또 잘한 점도 많은 사람이 이 세조인데요. 세조의 업적들을 보면 그가 그토록 왕에 오르고 싶었던 이유가 왕위에 오르기만 하면 정말 잘할 자신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부턴 세조의 업적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세조는 여러모로 태종과 자주 비교되는 왕입니다. 형제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것도 그렇지만 왕권 강화를 위한 정책을 많이 폈다는 것도 둘이 비슷하게 엮이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먼저 세조는 앞서 태종이 그랬던 것처럼 의정부 서사제를 폐지하고 육조 직계제를 시행합니다. 그런데 이때 오히려 육조 직계제를 시행하면 힘이 강해질 육조에서 반대를 하고 나서는데요. 우리나라는 개국한 이래 이래 대소를 막론하고 모두 의정부로 하여금 의논토록 하였습니다. 이를 태종께서 혁파하시어 육조 직계제를 시행하셨지만 세종께서 다시 일으키시어 의정부 서사제로 돌아왔습니다. 청컨대 전하께서는 옛 제도를 그대로 따르소서. 옛 제도라 하였느냐? 옛날 주나라에서 삼공은 이치에 따라 나라를 다스렸고 육경은 각기 그 임무를 나누어 맡았으니 나는 이 제도를 쫓아 육조 직계제를 시행하려 한다. 경들이 만약 육조의 임무를 맡아 해낼 자신이 없다면 그만 사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여기서 주나라는 그냥 중국에 있던 옛 나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 내용인데 삼공은 지금의 삼정승과 같은 자들로 이들은 그냥 명예직 정도로 있으면서 실제 나라를 운영하는 일은 6개의 부서가 나눠서 했다는 말입니다. 주나라 시절 삼공이 직접 나라의 운영에 참여하진 않았으나
대신 총재가 겸임하여 나라를 운영했습니다. 청컨대 전하께서도 이 제도를 따르소서. 뭐라? 총재가 대신 나라를 운영한 건 임금이 죽었을 때나 하는 것이었다. 너는 내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내가 너무 어려서 정사를 볼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이야? 뭣들 하느냐? 당장 이놈의 머리채를 끌고 나가 의금부에 가두어라. 그리고 내일 이놈의 목을 베어서 다른 이들이 이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라. 아니, 세종은 어디 이미 죽었거나 나이가 어려서 의정부 서사제를 시행했나요? 세조의 주장은 단지 논점 흐리기에 불과했지만 반론한 하위지를 죽이겠다고 하니 여기서 다시 반대할 수는 없는 노릇. 따라서 신하들은 그저 하위지의 목숨만 살려달라고 하는 선에서 그칩니다. 하위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는 것이니 그리할라. 그렇게 의정부 서사제를 폐지하고 육조 직계제를 시행한 세조는 뒤이어 집현전도 폐지하고 경연도 폐지해버리는데요. 집현전은 집현전 학사 출신들의 힘이 세지고 급기야 단종 복위운동까지 일으키니 왕권의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 게 폐지의 이유 중 하나라고 앞서 말했죠. 또한 경연은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신하들이 왕의 행실이나 정책을 비판하고 왕은 혼나는 식으로 행해지니 세조는 이 또한 왕권을 위축시킨다 보아서 경연을 폐지한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세조는 태종이 왕권 강화를 위해 시행했던 정책들을 똑같이 시행하면서 문종 단종 시기에 약해진 왕권을 다시 강화시킵니다. 세조는 앞서 보았던 것처럼 왕위에 오르기 위해 자기 형제도 죽이는 악랄한 모습과는 다르게 백성을 위한 정책도 시행합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세조는 앞서 세종 때에 제정됐던 부민고소금지법을 폐지해버리는데요. 백성들 중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자가 있다면 마땅히 고소할 수 있게 함으로써 관료들의 탐악한 행위를 그치게 하라. 하지만 몇 년 뒤 신하들은 부민고소금지법을 다시 부활시키자고 건의합니다. 백성의 고소를 듣는 법을 세운 뒤로 백성들이 조금만 불편하면 수령을 고소하니 수령들이 도무지 일을 할 수가 없다 하옵니다. 청컨대 다시 고소를 금하게 하소서. 그러면 수령의 불법을 임금이 어찌 알겠느냐? 관찰사에겐 불법을 행한 수령을 처벌해야 한다는 직무가 있습니다. 만일 수령이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관찰사가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그땐 관찰사를 징계하면 될 것입니다. 너는 하나만 아는구나. 수령은 여러 명이고 관찰사는 한 명인데 이를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느냐? 여러 말 말고 지금과 같이 백성이 수령을 고소할 수 있게 하라. 또한 세조는 지속적으로 분대를 파견해 수령의 비리를 조사합니다. 분대는 분대어사라고도 불리며 그들이 하는 일은 암행어사랑 비슷한 건데요. 차이점은 암행어사는 암행, 즉 수령이 눈치채지 못하게 몰래 가서 수령의 비리를 조사하는 사람인 반면 분대어사는 아예 대놓고 가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는데요. 분대가 다녀온 곳에 수령이나 향리가 자기를 고발한 백성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해코지를 할까 염려되니 속히 선차사를 보내어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조사하도록 하라. 또한 수령이나 향리가 이 사실을 알면 안 되니 선차사로 하여금 암행하게 하라. 하지만 신하들 중엔 이에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분대가 가는 곳마다 수령들이 몸을 사리기에 바빠 무릇 해야 할 일도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백성들이 수령에게 악한 마음을 품고 없는 죄를 지어내 무고하기도 하니 이만 분대 파견을 멈춰주시옵소서. 분대를 파견하는 것은 첫째로 민생을 살피기 위한 것이고 둘째로 수령들로 하여금 악행을 일삼지 아니하고 정신 바짝 차리라고 하는 것이다. 무고한 백성들은 죄를 물어 처벌하면 될 것이니 지금과 같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라. 앞서 살펴본 세조의 면모는 악랄하고 욕심 많은 것처럼 보였는데 또 이렇게 보니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은 각별했던 것 같죠. 이런 세조의 마음이 가장 잘 반영된 업적이 또 하나 있으니 바로 직전법 시행입니다. 세조는 이전까지 조선에서 시행했던 과전법을 폐지하고 직전법을 도입하는데요. 과전법이란 과거 고려 말 고려가 썩어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였던 세금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조준이 추진했던 법안이죠. 과전법에 따르면 나라에선 경기도 지역의 땅을
전현직 관료들에게 과전이란 형태로 지급해 이들은 이 과전에서 나라 대신 세금을 걷는 권리, 즉 수조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세종 시기에 공법이 시행되면서 토지별로 내야 하는 세금, 즉 세율이 바뀌긴 했으나 경기도 내 토지를 전현직 관리들에게 과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사항은 바뀌지 않았는데요. 자, 그런데 세조 때에 들어서니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바로 관리들에게 과전으로 지급할 땅이 부족해졌다는 겁니다. 조선 초기에는 관료의 수가 많지 않아 경기도의 토지만으로 모든 과전을 커버할 수 있었지만 이후 계속된 공신책봉으로 과전을 받는 관료 수가 점차 늘어나고 급기야 세조는 계유정난을 도운 정난공신, 즉위를 도운 좌익공신,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뒤에서 보게 될 이 시의 난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운 적개공신까지 총 3번의 공신책봉으로 과전을 지급받은 관리의 수가 너무 많아지자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과전으로 지급할 땅을 넓히거나 아님 과전을 받을 관료의 수를 줄이는 거죠. 여기서 세조는 관료의 수를 줄이는 걸 택하는데요. 오늘부턴 전현직 관료에게 수조권을 지급하는 과전을 혁파하고 현직 관료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되니 백성들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었겠죠. 앞선 왕들처럼 세조도 여러 책을 편찬했는데요. 이 중엔 세조의 대표적인 업적 중 하나인 경국대전 편찬 작업이 있습니다. 이전까지 조선의 법령은 송나라와 원나라의 법령이 뒤섞여 있고 여기에 지역 관습법을 더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적용되었을 뿐 이들을 한데 모은 법전은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앞선 시대에 편찬된 조선 경국전, 경제육전, 소육전 등이 있긴 했지만 이런저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세조는 즉위하자마자 이렇게 여기저기 산재해 있던 법령을 통합해 하나의 법전으로 만들려는 작업을 시행했는데요. 그렇게 완성된 책이 바로 조선사회의 근간이라 부를 만한 경국대전입니다. 이 경국대전은 세조 때에 거의 완성되긴 했으나 이후 수정과 첨삭 작업을 거듭한 끝에 성종 때에 최종 반포되었다고 하네요. 또한 세조는 고대사부터 고려사까지를 기록한 동국통감을 편찬케 하고 역대 조선 국왕의 업적들 가운데 모범이 될 만한 업적들만을 모아 기록한 국조보감도 편찬했습니다. 또한 조선의 지도인 동국지도도 제작하고 불교를 숭상했던 만큼 수많은 불경을 대량으로 인쇄하기도 했죠. 자, 이렇게 여러 업적을 통해 왕권 강화, 민생 안정 등을 도모한 세조. 그런데 세조의 가장 큰 업적은 바로 군사업적에 있습니다. 그럼 다음 화에선 세조의 군사업적에 대해 한번 알아봅시다. 세조는 먼저 태종 때 한번 실패했던 호패법을 부활시킵니다. 호패법은 백성들이 모두 호패를 지니고 다니게 하는 법인데 호패는 지금의 주민등록증 같은 것으로 여기엔 이름, 신분, 주소, 호적 등을 적어놨습니다. 호패를 지니게 하면 일반 백성과 노비를 구별할 수 있게 되어 백성에게 세금을 거둘 때나 군역을 지게 할 때 또 국가사업으로 이들을 차출해 일을 시킬 때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반면 백성들은 좋은 점 하나 없이 지어야 될 의무만 늘어나게 되니 당연히 싫어했겠죠. 따라서 일반 백성들은 이 호패를 위조해서 신분을 노비로 바꿔줬곤 했는데 세조는 아예 호패청을 두어서 이런 위조자들을 극형에 처하게 하고 또 외출 시 호패를 휴대하지 않으면 엄벌에 처하겠다고 경고했지만 그럼에도 호패법은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습니다. 호패법은 이후로도 폐지와 부활을 반복하다 숙종 때가 되어서야 제대로 정착됐다고 하네요. 세조는 세종이 사군 육진 개척을 위해 시행했던 사민 정책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사민 정책이란 평안도, 함길도 지역의 거주민을 늘리기 위해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로 이주할 경우 다양한 혜택을 주는 건데요. 반면 세종 때는 이 지역들의 경우 지역 유지를 수령으로 삼았으나 세조는 이를 폐지하고 다른 지역과 같이 중앙에서 직접 관리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이는 북방 지역까지 중앙의 영향력을 키우고 지방 호족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렇게 중앙의 영향력을 강화한 세조는 뒤이어 군체제 개편을 통해 국방력도 강화합니다.
문종이 오위진법이라는 진법책을 펴냈던 거 기억하시나요? 진법이란 군대를 편성하고 군체제를 정립하며 군대를 훈련시키는 방법을 일컫는 말인데요. 유독 군사정책에 관심이 많았던 문종은 왕위에 있던 시절 이 오위진법을 편찬하게 했으며 크게 12개 부대로 나눠져 있던 중앙의 군체제를 5개 부대로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이 5개 부대를 오사라 불렀는데요. 문종처럼 군사정책에 관심이 많았던 세조는 수양대군 시절 오위진법 편찬에도 관여했으며 왕위에 오른 뒤엔 문종이 개편한 군체제인 오사를 이어받아 오위진법에 맞게 오위로 명칭을 바꿉니다. 그러곤 군 최고기관으로 오위도총부를 설립하는데요. 자, 이렇게 중앙의 군제를 확립한 세조는 이젠 전국의 군제를 개편하는데요. 세조 이전까지 조선 전역의 군사체제는 북방 지역은 군익도체제를 적용했고 남쪽 지역은 영진군, 기선군, 번상군 등 여러 군사체제를 혼합하여 어지럽게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세조는 이러한 여러 군제를 하나로 통합해 조선 전군을 획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도입합니다. 자, 그럼 세조 이전과 이후에 군체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세조 이전까지 지방에는 마땅한 지방군 조직이 따로 없었고 이민족이 자주 쳐들어오는 북방지역에만 요새나 성채를 두고 지방군을 두어 지역을 방어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다 보니 지방군이 없는 지역이 이민족의 습격을 받을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세조는 먼저 전국 지방군의 지휘체계를 통일하고 전국 각지에 거점을 설치해서 여기에 군사들이 주둔하게 합니다. 따라서 각 거점별로 커버하는 지역이 정해져 있고 어떤 지역이 외세 침입을 받으면 그 지역을 지키는 거점군이 나가서 싸우면 되는 거죠. 이를 훗날 진관체제라고 부르는데요. 또한 이전까지는 지방수령이 병마직을 겸하여 해당 지역의 군지휘권을 지니고 있었으나 세조는 앞서 도입한 진관체제를 바탕으로 각 도에 육군기지인 병영과 수군기지인 수영을 두었으며 육군에는 병마절도사, 수군에는 수군절도사를 따로 임명해 이들이 각 군을 지휘하게 했습니다. 또한 전국에 전략적 특수지역을 두어서 여기엔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군대가 상주하게 했는데요. 이렇게 전국의 군사동원체제를 확립한 세조는 총 13만 5천의 병력을 동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세조가 군사체제를 정비한 걸 알아봤으니 이번엔 세조가 군사를 동원해 정벌활동을 벌인 일을 알아볼까요? 그 전에 세조 시절 외교관계에 대해 알아보자면 세조는 앞선 세종의 외교 노선을 이어받아 명나라에겐 사대하며 북방의 여진족들에게는 그때그때 당근과 채찍을 주어가면서 약탈을 막는 방법을 취했는데요. 예를 들면 여진족 족장이 복종의 의미로 선물을 갖고 오면 세조는 이에 대한 담례로 훨씬 많은 선물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족 저 부족에서 죄다 찾아와서는 자꾸 선물이랍시고 뭘 바쳐댔고 그때마다 더 큰 선물을 돌려주다 보니 이에 따른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었는데요. 하지만 세조는 그래도 전쟁보단 낫다는 생각에 이렇게 돈을 주고 평화를 사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진족이 자기들끼리 싸움을 하느라 조선에도 피해를 주자 세조는 신숙주를 불러 요즘 북방의 소요는 저들끼리 알력 다툼을 하느라 그러는 것이니 신숙주 네가 가서 저들을 달래고 오너라 라고 이릅니다. 그렇게 함길도 도체찰사로 임명된 신숙주는 함길도에 도착하자 각 부족의 족장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푸는데요. 전하의 뜻이 그러하니 소유는 그만하고 서로 화해들 하시지요. 전하의 뜻이라면 당장 화해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고 말고요. 전하께는 걱정 마시라고 전해주시지요. 하지만 분란의 주역 중 하나인 낭바라하는 왜인지 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인질로 한양에 와있던 낭바라한의 아들 낭이승거가 신병이 났다면서 치료를 위해 잠시 함길도에 다녀오겠다고 하자 세조는 흔쾌히 승낙하며 선물까지 주어 보냈는데요. 그런데 낭이승거가 함길도로 떠난 것은 낭바라한에게 합류하기 위해서입니다. 전하의 뜻을 무시하고 저들끼리 힘을 합치려는 것이지요. 뭐라? 이놈들이 감히! 화가 난 세조는 낭바라한과 낭이승거를 잡아 둘 다 처형해버리는데요.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낭바라한의 다른 아들은 조선에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부족들을 끌어모으더니 급기야 조선을 쳐들어옵니다. 언제까지 조선에 당하고만 살 것인가? 이젠 갚아줄 때가 되었다. 신숙주를 다시 함길도 도체찰사로 임명하니 신숙주는 당장 함길도로 가서 이들을 척결하라. 그리고 얼마 후 함길도에 도착한 신숙주가 군대를 일으켰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낭바라한 부자는 오래도록 조선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반역을 일으키려 했기에 처형당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일족들이 다 같이 들고 일어나 조선을 상대로 칼을 겨누었으니 어찌 이들을 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소식을 들은 세조는 승전보도 아니고 그냥 출정한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인데 벌써부터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겠는지. 나라는 그 강함에 있다. 옛말에 이르기를 날로 나라를 백리씩 넓혔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니라. 내가 신숙주를 쓰는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 지금은 열 손가락 중 한 손가락만 쓰는 것이고 아직 아홉 손가락이 남았으니 앞으로도 신숙주에 쓰임은 무궁무진할 것이니라. 라며 김칫국을 들이키는데요. 그런 세조의 믿음이 통했던 걸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신숙주는 승전보를 전해옵니다. 신이 장수들과 함께 여진족을 토벌하여 적 430여 명을 죽이고 집 900여 채를 불태웠으며 말과 소 천여 마리를 빼앗아왔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적을 제압하고 백성을 평안히 하는 것은 임금된 자의 용기이다. 흔히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조가 그리도 왕위를 탐냈던 것은 왕위에 오르기만 하면 잘할 자신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다고 말이죠. 그럴 만도 한 게 실제로 세조는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정치의 근본이 되는 법전을 만들고 민생 안정을 위해 여러 시도를 하고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군체제를 정비하고 마지막으로 정벌 업적까지 이뤘으니 그 업적이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조는 다음 화에서 살펴볼 한 가지 때문에 이런 업적을 전부 말아먹었다 할 수 있는데요. 다음 화에선 세조의 공신 우대 정책, 그리고 이로 인해 조선이 공신들의 세상이 된 일에 대해 알아봅시다. 세조 시절의 공신들 하면 보통 권람과 한명회, 그리고 신숙주가 주로 거론됩니다. 이 중 권람과 한명회는 앞에서 살펴봤으니 오늘은 신숙주에 대해 알아볼까요? 신숙주는 세조와 같은 해인 1417년 전라도 나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기억력이 남달랐으며 책 읽기를 하도 좋아해서 읽을 수 있는 책이란 책은 죄다 읽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공부에 열심이었던 신숙주는 1438년 22세의 나이로 진사시에 장원급제하였으며 1439년에 치른 친시문과에서는 을과 3등으로 급제했습니다. 그리고 종칠품, 전농시 직장으로 관직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이후 책 읽기를 좋아하고 글재주가 뛰어나다던 신숙주를 눈여겨보던 세종은 1441년 그를 집현전 부수찬으로 임명하는데요. 어려서부터 책 읽기를 좋아하던 신숙주에게는 조정의 도서관 역할을 하던 집현전이 마치 천국과 같았겠죠. 그래서인지 신숙주는 밤새 집현전에 남아 책 읽기를 즐겼으며 심지어 다른 사람의 숙지까지 대신 서가면서 마구 책을 읽어댔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연려실기술이라는 야사에서는 신숙주가 밤늦게까지 책을 읽다 집현전에서 잠이 들자 세종이 곤룡포를 덮어줬다는 일화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책 읽기에 관심이 많고 글쓰기에 뛰어난 재주를 보였던 신숙주에겐 남들에겐 없는 특별한 재주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8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언어 천재였단 겁니다. 신숙주가 구사할 수 있던 언어는 조선어,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 여진어, 위구르어, 아랍어, 유구어 이렇게 총 8개인데요. 동아시아 언어는 죄다 구사할 수 있었던 것 같죠? 신숙주가 이 모든 언어를 얼마나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조선어, 중국어, 일본어만큼은 굉장히 유창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세종은 1442년에 일본의 통신사로 보낼 사람을 찾던 중 글 잘 쓰고 일본어 잘하기로 유명한 신숙주를 서장관으로 삼습니다. 조선에선 중국이나 일본으로 사신
혹은 통신사를 보낼 때 정사, 부사, 기록관 이렇게 세 사람을 보내는데 여기서 정사는 사신단의 대표이고 부사는 부대표 그리고 기록관은 기록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서장관은 이중 기록관으로 사행길 중 일어난 일들을 매일매일 기록하고 임무를 마친 뒤에는 왕에게 직접 이 일을 보고하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일본어에 능통하고 글쓰기도 잘하는 신숙주에게 정말 딱인 직책이었죠. 하지만 이 무렵 신숙주는 과로로 오랫동안 병을 앓다가 이제 막 나은 직후였기에 세종은 그런 신숙주를 걱정합니다. 병이 나은 지 얼마 안 됐다 들었는데 어떻게 일본까지 먼 길 다녀올 수 있겠느냐? 신하된 자로서 어찌 제 몸 편할 것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무사히 다녀올 테니 걱정 마시옵소서. 그렇게 1443년 통신사로 임명된 신숙주는 임무를 위해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신숙주가 일본에 도착하자 일본인들은 글 잘 쓰는 조선인이 왔다는 소문에 너도 나도 신숙주를 찾아왔는데 선생께서 그리도 시를 잘 쓰신다 들었습니다. 제게도 시 한 수 써주실 수 있으신지요? 네, 지금 바로 써줄 테니 거기 잠시만 앉아 계시오. 그러곤 그 자리에서 바로 시를 써주자 일본인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신숙주는 이때 일본인들에게 한자와 유학을 가르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일본에서 활약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대마도에 들른 신숙주는 여기서도 한 가지 큰 일을 해냅니다. 조선으로 가는 무역선의 수를 정하지 맙시다. 당신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오. 무역선 수가 정해지면 당신이 확실하게 이익을 챙길 수 있지만 수가 정해지지 않으면 당신 밑에서 일하는 부하들이 자기 멋대로 이익을 빼돌릴 텐데 이걸 어찌 단속할 생각이오? 조선으로 가는 무역선의 수를 정합시다. 무역선 수는 50척으로 하고 우리 임금께서 당신에게 하사하는 쌀과 콩은 200섬으로 하도록 하지요. 또한 이렇게 체결된 조약을 개해약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일본에서의 일을 마친 신숙주는 조선으로 돌아오는 길에 과거 왜구가 납치해갔던 조선인 포로들을 잔뜩 태우고 오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돌아오던 중 갑작스레 거센 풍랑을 만나자 선원들은 잔뜩 겁에 질립니다. 바다의 용왕님이 화가 났나 봅니다. 여기 이 임신한 여인이 왜구의 아이를 가졌다 들었습니다. 어서 이 여인을 바다에 던져 제물로 바쳐서 용왕님의 노여움을 풀어드려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시오. 남의 목숨을 바쳐서 내 목숨만 구하다니 그래서야 되겠소. 그렇게 여인은 목숨을 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풍랑이 잦아들었다 합니다. 그렇게 조선으로 돌아온 신숙주는 훗날 세조의 명을 받아 이때 일본에 다녀온 일을 기록한 책 해동제국기를 집필했는데요. 이 책엔 일본, 대마도, 류큐 왕국에 대한 신숙주의 방대한 지식이 담겨 있는데 일본의 사회, 문화, 지리, 정치, 외교 등을 총정리한 이 책은 당시 조선에서 일본과 관계를 형성할 때 사용하는 외교 지침서 역할을 했으며 현재에도 과거 일본을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책에 실린 일본 지도는 현존하는 일본 전체 지도 중 가장 오래된 지도라고 합니다. 참고로 해동제국기는 세조의 명으로 집필을 시작하긴 했으나 이후 성종 2년에 완성되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일본 출장을 다녀온 신숙주는 이후 다시 집현전 학사로 임명돼 이번엔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된 업무를 맡게 되는데요. 물론 신숙주가 직접적으로 훈민정음 창제에 관여한 건 아니지만 신숙주는 세종의 명으로 명나라에 가서 언어에 대한 지식을 배워 돌아왔고 명나라 사신이 조선에 방문하면 세종의 명에 따라 그에게 언어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등 주로 세종이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구해오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후 신숙주는 훈민정음 해례본 편찬에도 참여했으며 문종 때에는 세종실록 편찬에도 참여했는데요. 그렇게 세종이 총애한 집현전 학사로 여러 곳에 쓰임받던 신숙주는 문종에게도 총애받아 집현전의 수장과 같은 직제학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단종 때에 이르러서는 지금까지와 다른 노선을 걷기 시작합니다. 바로 단종을 몰아낸 수양대군의 편에 선 건데요. 원래부터 발이 넓던 신숙주는 권람과 한명회와도 친분을 쌓아뒀는데 이 둘의 조언을 받은 수양은 신숙주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로 합니다. 1452년 윤 9월,
단종 즉위를 알리는 사신으로 명나라에 가기로 돼 있던 수양은 자기 집 앞을 지나가던 신숙주를 불러세웁니다. 신수찬! 예, 대군. 어찌 옛 친구 집을 지나가면서 들여다보지도 않고 가는가? 저야 언제든 대군과 자리를 함께하고 싶으나 보는 눈이 많아 걱정입니다. 그럼 내 본론만 얘기하도록 하지. 장부가 벼슬길에 나섰으면 사직에 죽어야 하지 않겠는가? 장부가 편안히 아녀자의 품에서 죽는다면 어찌 살아도 살았다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너 중국으로 가라. 그렇게 신숙주는 서장관으로서 수양과 함께 명나라에 다녀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행길을 함께하면서 둘 사이는 매우 가까워지게 되는데요. 이후 계유정난 때 신숙주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정난 이후 정난공신을 책봉하면서 수양이 집현전 학사를 자기 편으로 회유하기 위해 몇 명 넣을 때 신숙주도 정난공신 2등으로 봉해졌는데요. 정난 이후 본격적으로 수양편에 가담한 신숙주는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격인 도승지에 임명돼 단종의 일거수 일투족을 수양에게 보고하였으며 단종의 양위를 주도해 세조가 왕위에 오르는데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따라서 세조를 왕위에 올리는데 공을 세운 좌익 공신을 책봉할 때 신숙주는 1등 공신으로 책봉되게 되죠. 그렇게 왕위에 오른 세조는 신숙주를 명나라로 보내 자신의 즉위 소식을 전하고 황제가 이를 인정하는 증거인 고명을 받아오는 일을 시킵니다. 한편 신숙주와 달리 단종편에 서기로 마음먹은 박팽령과 성산문은 단종 복위운동을 꾀하면서 세조에게 가담한 신숙주를 죽이려 했는데요. 신숙주는 나의 평생 친구이긴 하나 그 죄가 크니 죽이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단종 복위운동이 실패하면서 신숙주는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번엔 금성대군의 역모가 발각되자 신숙주는 놀랍게도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유는 역모를 일으킨 대역죄인이오니 절대로 용서해서는 아니되옵니다. 또한 지난해 성산문, 박팽년 등이 노상군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거사하려 하였는데 이번에 이유도 다시 노상군을 명분으로 역모를 일으켰으니 노상군 또한 살려둬선 아니되옵니다. 이쯤 되면 신숙주는 한명회와 같이 세조의 오른팔 왼팔 격으로 성장했단 걸 알 수 있죠. 이후 신숙주는 병조판서에 임명되고 외교에 관련된 일도 도맡아 했으며 앞서 살펴봤듯 세조의 명을 받아 여진족을 토벌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1462년 신숙주는 45세의 젊은 나이로 조선 최고의 관직인 영의정에 오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세조의 충신 중 한 명인 신숙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왜 이렇게 한 편이나 써가며 신숙주에 대해 설명했냐 하면 바로 다음 화에선 세조의 최악의 실수라 불리는 공신 우대 정책에 대해 알아볼 거기 때문입니다. 세조는 태종과 달리 공신들을 철저히 우대했고 이로 인해 공신들은 끝없는 만행을 부리게 됐는데요. 다음 화에선 세조가 어째서 공신들을 우대하였고 공신들은 얼마나 권세를 부리며 부정부패를 저질렀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앞서 살펴본 세조의 정책들을 보자면 나름 잘한 일들이 많습니다. 왕권을 강화했고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추구했으며 민생 안정을 꿈꿨고 또 군체제를 개편해 더 효율적인 군대를 만들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조가 비판받는 데는 결정적인 실수가 하나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공신을 너무 우대하다 보니 조선이 공신들의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세조는 앞선 왕들과 달리 유독 공신들을 싸고 돌았는데요. 다음은 세조 9년 술자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권람은 시를 한 수 지어 올리도록 하라. 그러자 권람은 세조를 한고조 유방에 비유해 시를 한 수 지어 올렸는데 권람은 나를 한고조에 비유하는가? 한고조는 한신, 팽월 등 공신들을 모두 숙청한 인물로 하나도 배울 만한 것이 없는 자이다. 내 비록 어질지 못한 임금이라 할지라도 절대 한고조와 같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끝까지 공신들을 보호할 것이야. 세조는 할아버지 태종과 자주 비교되곤 합니다. 둘 다 정상적인 방법으론 보위에 앉지 못했을 인물이지만 난을 일으켜 왕위를 꿰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즉위 이후엔 둘의 결정적 차이가 있었으니
바로 태종은 외척과 공신들을 숙청하며 이들이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했지만 세조는 오히려 공신들이 더욱 권세를 부리게 힘을 몰아주었단 겁니다. 세조 나름엔 이렇게 공신들을 우대해 이들이 충신이 되면 자기는 마음껏 꿈을 펼치며 조선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자 했던 걸 테지만 실상은 이와 전혀 다르게 흘러갔는데요. 신하들은 세조 앞에서만 아양을 떨 뿐 궁궐 밖으로 나가면 세상은 온통 공신천하가 되어 이들이 마음대로 권세를 부리느라 백성의 삶은 더욱 고단해져만 갔습니다. 다음은 세조 14년 세조가 행궁에 가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하루는 어느 여인이 궁 밖에서 궁궐이 떠나가라 울어 제끼니 세조가 그녀를 불러 무슨 일인가 물었는데요. 이름이 무엇냐? 저는 나계문이란 자의 아내 윤덕령이라 하옵니다. 그래, 무슨 일이기에 그도록 곡소리를 내는 것이냐? 내용인즉슨 여인은 세조의 공신 홍윤성이란 자의 고향에 사는 사람인데 마을 출신인 홍윤성이 정승이 되자 유양소에서는 이를 축하하며 노비 두 명을 선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홍윤성은 이 노비들이 마음에 안 든다면서 노비를 고른 담당자인 나계문을 잡아다 죽기 직전까지 곤장을 치고는 그러고도 분이 안 풀렸는지 나계문이 수십 년 동안 자기 땅에서 키워온 나무를 죄다 베어가 버렸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홍윤성의 여종의 남편인 김석을산이란 자가 장정 6명을 데리고 나계문을 찾아와서는 엄동설 안에 발가벗긴 후 집단구타를 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맡은 현감은 괜히 홍윤성에게 밉보이기 싫어서 김석을산은 잡아가지도 않고 그 동료 3명만을 잡아가뒀다가 얼마 후 그들마저도 탈옥하게 놔뒀는데요. 그러자 충격받은 아내 윤덕령과 그녀의 친척들은 더 높은 사람인 관찰사에게 이 사건을 고발했는데 관찰사는 도리어 윤덕령의 친척들을 잡아다 가둬버렸습니다. 이 지경이 되니 윤덕령은 관아의 고발에서는 도무지 일이 해결될 것 같지 않았기에 몇 날 며칠을 걸어 임금을 찾아와 직접 고발한 건데요. 그러자 사건을 다시 조사한 세조는 김석을사는 능지처사하고 가담자 3명은 모두 목을 베어라. 또한 관찰사는 직무를 해임하고 마지막으로 향리들은 곤장 100대를 때리고 유배 3천리에 처하며 그 가족들은 전부 관노로 만들어라. 라며 관련자들을 처벌합니다. 그런데 홍윤성은 윤덕령을 협박하고 자기 종을 향리로 앉혀 마을을 장악했으며 살인자를 옹호하고 남의 나무를 멋대로 빼앗았으니 그 죄가 매우 큽니다. 그런데 공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홍윤성을 처벌하지 않을 순 없사옵니다. 내가 홍윤성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홍윤성을 특별히 사랑해서가 아니라 법에 따르면 홍윤성에겐 죄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홍윤성은 남의 나무를 베어다가 집을 지었으니 그 죄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 홍윤성이 권세를 부리고도 용서받은 일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야사에 따르면 홍윤성은 공을 믿고는 멋대로 사람을 많이 죽였는데 길 가다 말을 시키고 있는 사람을 보고는 말과 사람을 둘 다 죽이고 말을 타고 자기 앞을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지 않는 자는 모두 죽이고 한 늙은 할머니의 논을 빼앗아 미나리를 심고는 그녀가 항의하자 돌로 찍어 죽이는 등 온갖 악행이란 악행은 다 지었는데도 공신이기에 처벌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이 이 지경이니 술자리에서 몇 번 꼽준다고 해서 공신들이 세조에게 대들 리가 있나요? 비위만 맞춰주고 세조가 하는 일에 반기만 들지 않는다면 온 세상이 자기들 멋대로인걸요. 그러다 보니 궁궐 밖은 온통 공신 세상이 되어 관료들은 너도 나도 출세를 위해 공신들에게 줄을 대려 했고 지방 수령들은 공신과 연줄이 났거나 공신에게 뇌물을 바친 자들 투성이었으니 이들은 쓴 만큼 뽑아 먹으려고 더욱 백성들에게서 뜯어냈겠죠. 이러니 아무리 세조가 부민고소금지법을 폐지하고 군대를 파견한다고 해도 백성들 삶이 나아질라야 나아질 수가 없었겠죠. 실제로 세조의 업적 중엔 1년 예산을 미리 정해서 재정을 짜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백성들의 조세 부담을 크게 줄인 기막힌 업적이 하나 있는데요. 세조는 어느 날 기습적으로 모든 관사의 문서를 압수하더니 나라의 모든 수입과 지출 항목을 세밀하게 작성해서 이를 토대로 1년 예산을 편성하는 획기적인 재정 방안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공신들이 마구 횡포를 부리고 관료들이 백성들을 하도 괴롭히다 보니
백성의 삶은 전혀 나아지질 못했던 거죠. 앞서 태종은 왕위에 오른 뒤 외척 세력을 제거하는데 공을 많이 들였다고 했습니다. 자기 외척 세력인 민씨 가문을 전부 죽이고 세자 양녕대군은 아예 힘없는 가문인 김알로의 딸과 결혼시키고 세자가 바뀌어 세종이 왕위에 오르자 세종의 장인인 시몬을 죽여버렸죠. 반면 세조는 외척 세력을 제거하기는커녕 오히려 공신 가문과 혼사를 추진해서 외척 세력도 한데 묶어버리려 했는데요. 게다가 세조는 몰아줄 땐 확실히 몰아주는 성격이라 자기 장남과 차남을 모두 한 명의 가문 여인과 결혼시킵니다. 장남 의경세자는 한학의 딸과 결혼시켰고 차남인 해양대군은 한 명의 셋째 딸과 결혼시켰는데요. 여기서부턴 족보가 조금 복잡해지는데 세조의 장남 의경세자가 19살의 나이로 요절하자 차남인 해양대군이 세자가 됩니다. 그렇게 한명회는 곧 왕의 장인이 될 줄 알았으나 안타깝게도 한명회의 딸은 원손인 인성대군을 낳고 산후후유증으로 죽고 마는데요. 게다가 2년 후 인성대군도 죽고 맙니다. 그리고 얼마 후 세자는 왕위에 올라 예종이 되는데 예종이 보위에 오른 지 1년 만에 죽자 이번엔 앞서 요절한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인 잘상군이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성종입니다. 근데 또 성종은 한명회의 넷째 딸과 결혼했으니 한명회는 돌고 돌아 결국 왕의 장인이 되고 만 거죠. 야심은 컸으나 과거에 계속 낙방하며 세상을 등지고 살았던 한납 백수가 수양대군을 만나 온 조정 대신에 목숨을 좌지우지할 자리에 오르더니 마침내 조선 최고의 벼슬인 영의정에도 오르고 결국 왕의 장인이 되기까지 했으니 세상일 정말 모르는 것 같습니다. 반면 한명회와 같이 세조를 왕위에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한 권람은 이후 잦은 병치레와 눈치 없는 발언을 자주 해서 한명회 급으로 크지는 못했는데요. 대신 그의 자리는 세조의 총애를 받던 신숙주가 이어받게 되죠. 그렇게 세조시대 투톱이 된 신숙주와 한명회. 그런데 또 신숙주의 장남 신주는 한명회의 장녀와 결혼해 이 둘도 사돈지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조, 한명회, 신숙주는 아예 가족이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세조는 공신들에게 특권을 몰아줌으로써 적어도 겉보기에는 강력한 왕권을 이룩한 것 같아 보였는데 이런 세조의 왕권에 슬슬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세조 12년, 과거 개유정난 때 김종서와 김승규를 찔렀던 양정, 기억나시나요? 세조의 충신 중 한 명이죠. 그런데 이 양정이 술자리에서 충격 발언을 하는데요. 양정이 10년 넘게 북방에서 외로이 고생하고 돌아왔으니 내 오늘 잔치를 열어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자 한다. 모두들 마음껏 마시고 취하도록 하라. 그렇게 시작된 연애. 술자리가 무르익자 세조는 갑자기 두 사람을 지목해 말싸움을 붙입니다. 당시 세조의 취미가 이렇게 말싸움을 붙이며 구경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이 서로 신경전을 펼치느라 아무도 입을 떼려 하지 않자 세조는 발끈해서는 감히 임금이 명하는데 대답하지 않는 신하가 어디 있단 말이냐. 당장 저 둘을 잡아 가두어라. 그런데 그때 연애의 주인공인 양정이 나아오더니 전하께서는 어찌 이리 과하게 많은 일을 하시옵니까? 군주란 세상 만사를 모두 다스려야 하는데 어찌 바쁘지 않을 수 있단 말이냐. 전하께서는 이미 보위에 앉으신 지 오래되었으니 이제 그만 쉬실 때가 되었습니다. 뭐라? 네 말은 곧 사계절이 순환하며 흘러가듯 나도 이젠 왕위에서 물러날 때가 되었단 말이냐. 그렇사옵니다. 그럼 내가 죽고 신숙주와 한명회도 죽고 너도 죽어서 임금과 신하가 모두 죽는다면 나란 일은 누가 다스리겠는가? 그 후 이어받을 자가 다스리게 되겠지요. 그래, 내가 어찌 임금의 자리를 탐내는 사람이더냐? 여봐라, 내 지금 이 자리에서 세자에게 양위하고자 하니 당장 옥새를 가져오거라. 전하, 이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그리하면 종묘와 사직은 어찌하겠습니까? 어명이 이미 내려졌건을 어찌하여 옥새를 가져오지 않는가? 양정의 말은 심히 도리에 어긋나니 국문하여 중한 형벌을 내리소서. 양정은 나를 도와 나라를 안정시킨 공이 있기에 내 용서하고 넘어가려 했으나 성품이 본디 가볍고 조심성이 없으며 머리 또한 어리석어 나에게 왕위에서 물러나라는 실언을 했으므로 더 이상 봐주지 않을 테니
차명에 처하도록 하라. 그렇게 양정은 죽게 됩니다. 10년 넘게 변방에서 고생하다 이제서야 한양에 돌아왔으면서 이제 편히 쉬면서 놀고 먹을 일만 남았는데 어째서 양정은 이렇게 죽음을 자초한 걸까요? 변방에서 근무하며 백성의 삶이 어떤지 그 실태를 보고 온 양정이기에 조정 대신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잔치를 벌이며 백성들한테서 뜯어먹기만 하는 이 상황을 보고는 속이 뒤틀려서 못 참은 거 아닐까요? 이렇게 안 그래도 슬슬 세조의 왕권에 금이 가기 시작하던 찰나 세조시대의 모순을 한꺼번에 폭발시킨 사건이 발생합니다. 함길도는 태조 이성계의 출신지로 막강한 사병 집단을 보유한 호족 세력이 지배하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이 건국된 후 이들은 중앙정계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에 살았기 때문에 언제나 배척당하기 일쑤였고 태조를 도와 개국에 앞장섰던 공신이라는 자부심은 50여 년이 지나자 휴지조각이 되었는데요. 게다가 조정 입장에서 보자면 이 함길도 지역은 무장한 군사들이 넘쳐나지만 조정의 입김이 잘 닿지 않는 불안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호족 세력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줄줄이 나왔는데요. 먼저 태종이 사병을 혁파하자 이 호족들은 크게 힘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세종 때까지만 해도 호족 가문에서 지역 수령을 뽑는 관례가 있었기에 이들은 그나마 힘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세조가 등극해서는 이런 관례를 없애고 함길도 지방 수령도 중앙에서 직접 파견하겠다고 선포하자 호족 세력은 완전히 힘을 잃게 되었는데요. 그렇다고 호족 세력만 불만이고 백성들의 삶은 좀 나았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종, 세조의 3인 정책 때문에 남쪽에서 강제로 이주해온 백성들은 원래부터 불만이 가득했고 거기다 앞서 세종이 공법 시행을 투표할 때 이 지역 백성들은 유독 반발이 심했는데 결국 공법이 시행되자 불만이 더 커졌으며 세조가 호패법까지 실시하자 백성들은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는데요. 거기다 호패에는 거주지를 적어야 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지도 못했습니다. 여기다 화룡점정으로 세조의 공신우대 정책 때문에 관리들은 공신들에게 뇌물도 바치고 자기 목도 챙기느라 백성을 더욱 핍박하니 백성 입장에선 진짜 뚜껑 열릴만 하죠. 자, 이렇게 호족도 일반 백성들도 머리끝까지 화가 차오른 일촉즉발의 상황에 마침내 방아쇠를 당긴 이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바로 이시혜였습니다. 이시혜는 길주의 대토지를 소유한 호족 출신으로 과거 이성계를 따르던 부하 이원경의 후손인데요. 이원경은 원래 여진족 출신인데 과거 이성계가 공민왕의 명령으로 요동정벌을 나섰을 때 자기 휘하에 있던 수백 호를 거느리고 귀순한 인물입니다. 그 후 이성계의 장수로서 활약하던 이원경은 조선이 건국된 이후 재상에까지 올랐다가 이후 길주의 대토호가 되었는데요. 바로 그의 손자인 이시혜는 개국공신 가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점점 차별받으면서 힘을 잃어가는 상황인데 다른 공신들은 조정에서 자기들끼리 호의호식하는 꼴을 보자니 어지간히 화가 치밀어 올랐겠죠.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 주변 사람들도 모두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있단 걸 깨달은 이시혜는 이윽고 반란을 일으키기로 결심합니다. 이시혜는 먼저 육진의 군사들과 함길도 주요 마을의 호족, 향리, 노비 등을 포섭했습니다. 그러곤 함길도 지역의 유언비어를 퍼뜨려 민심을 뒤흔드는데요. 조정에서 함길도 백성들은 이중옥을 따르는 이들이라면서 남쪽의 군사들을 끌고 와 전부 죽여버린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함길도 절도사 강효문이 순찰을 위해 길주에 들르자 이시혜는 강효문을 습격해 죽이면서 본격적으로 난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이를 신호로 함길도 백성들은 바로 호응에 나서서 함길도내 21개 군현 중 남쪽 7개 군현을 제외한 모든 고을의 수령을 죽이고 순식간에 이시혜의 휘하로 몰려들어 2만 군사에 달하는 대규모 반군이 조직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 반군이 조직되는 동안 세조는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시혜가 기막힌 사전 작업을 하나 해놓았기 때문인데요. 이시혜는 본격적으로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조정에 정보를 하나 흘리는데
이 정보에 따르면 함길도 절도사 강효문이 조정 대신들과 결탁해 반란을 모의한다는 거였습니다. 보고를 들은 세조가 강효문을 의심하는 사이 이시에는 강효문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킴으로써 관군이 빠르게 대응할 수 없게 만드는데요. 게다가 이시에는 강효문이 가지고 있던 발병부도 빼앗았기 때문에 새로 부임된 함길도 관찰사는 병사를 동원할 수도 없었죠. 이시에는 그 길로 함길도 관찰사도 죽여버린 다음 조정에 계속해서 혼란을 주기 위해 보고서를 하나 올립니다. 강효문이 신숙주 한 명회와 내통하여 반란을 일으키려 했기에 제가 그를 죽였습니다. 신숙주와 한 명회. 자, 여기서 세조시대의 모순이 폭발합니다. 앞서 살펴봤듯 신숙주와 한 명회는 세조의 오른팔, 왼팔과 같은 존재인데 이들이 반역을 도모했다는 보고를 받은 세조는 신숙주와 한 명회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모두 잡아다 가두어라. 자기 수족과 같았던 자들도 믿지 못하고 고작 보고서 한 장에 이들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게다가 세조의 의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너는 몰래 의금부로 가서 신숙주와 한 명회가 잘 갇혀있는지 보고 오거라. 두 분 모두 감옥에 갇혀있긴 하오나 칼이 느슨하게 씌워져 있습니다. 내 이놈을! 당장 둘에게 칼을 씌운 담당자를 잡아오거라. 이 기회에 둘에게 잘 보여 출세하려 한 것이 분명하니 놈을 저자에 끌고 가 능지처사하도록 하라. 평소 술자리에서는 네가 없으면 나도 없네 하면서 그렇게 사이좋은 척은 다 해놓고서 고작 보고서 한 장에 속아 넘어가 이들을 가둬버리다니 아마 세조는 자기가 반란을 일으켜봤기 때문에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병에 걸리고 만 것 아닐까요? 세조는 보름이 지난 후 이들을 풀어주면서 궁색한 변명을 합니다. 신숙주와 한 명예를 가둔 것은 그들에게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무례하기 때문이었다. 신숙주는 대놓고 나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한 명에는 꼭 자기가 택한 자만 수령으로 앉히겠다며 고집을 부렸기에 그랬던 것이니라.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더 발생하는데 신숙주와 한 명에는 대규모 군대를 지휘한 경험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시해를 토벌하기엔 이들이 가장 적임자였을 텐데 이 둘을 의심한 이상 세조한테는 믿을 만한 장수가 한 명도 없었겠죠. 그래서 세조는 고민 끝에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하는데 바로 고작 1년 전에 무과에 합격한 27살짜리 조카 구성군을 토벌군 총사령관으로 삼은 겁니다. 핏줄이 아니면 절대 군사를 맡길 수 없다는 건데요. 대신 선봉장으로 강순이란 자를 임명했는데 강순은 과거 북방에서 근무하며 전투 경험을 많이 쌓은 자였기에 사실상 그가 지휘관이라 봐야겠죠. 경험도 없이 갑자기 대군의 지휘를 맡은 구성군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했습니다. 진군하면서는 계속해서 지원 요청을 보냈으며 철령에 이르러서는 10일이나 대기하다가 지원군이 합류하자 그제서야 다시 움직였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천천히 진군했던 이유는 단순히 이시해를 두려워했던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심기도 달래야 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듯 함길도 주민들은 조정에 불만이 쌓일 대로 쌓인 상태였기 때문에 자칫 이들의 심기를 건드렸다간 진군을 방해하거나 이시해군에 합세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따라서 관군은 최대한 주민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 노력했으며 심지어 전투 때문에 농사에 손실을 입은 자들에겐 곡식 5만 석을 풀어 나눠주면서 양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진군한 끝에 북청에 이르러 진을 치고 이시해군을 상대할 준비를 하는 관군. 얼마 후 북청에 도달한 이시해군은 반란군답지 않게 관군의 진지를 여러 겹으로 포위해버리는데요. 그만큼 이시해군의 기세가 강했단 거죠. 이시해군의 전략은 드높은 기세를 앞세워 관군에게 맹공을 펼쳐서 지원군이 오기 전에 관군을 무너뜨리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백전노장의 강수는 이 계획을 눈치채고는 관군에게 절대 방어를 풀고 도망치거나 나가서 맞서 싸워선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며 심지어 말의 다리를 전부 묶어서 날뛰지 못하게 해버렸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이시해군과 관군의 치열한 전투. 밤샘 전투를 벌인 끝에 관군 병사들은 지칠 대로 지치고 설상가상으로 화살까지 바닥나 이제 끝인가 싶어 절망하려던 찰나 갑자기 이시해가 휴전을 청해옵니다. 장군,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반역을 꾀한 것이 아니온데 조정에서 역적으로 잘못 알고 이리 공격한 것입니다. 장군께서 군사를 거둬주시면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래, 네가 그리 말하니 내 한 번은 물러가 주겠다. 허나 네가 약속을 어길 시엔 전군을 총동원해서 기필코 내 놈을 죽이고 말 것이니라. 광군이 절체절명의 상황에 직면했단 걸 몰랐던 이시에는 이대로 밀어붙이다간 자기 쪽 피해가 더 클 거라 생각해 휴전을 택한 건데요.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광군은 얼마 후 지원군이 도착하면서 점점 세력이 커진 반면 승리가 코앞이었는데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이를 놓친 이시해군은 점점 사기가 꺾여갑니다. 게다가 이시해군은 더 이상 기세가 꺾이기 전에 다시 관군을 공격하려 했으나 정찰병이 관군에 붙잡혀 계획이 누설되면서 이 작전도 실패하고 뒤이어 거듭된 패전으로 사기가 꺾일 대로 꺾이자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애초에 이시해군은 반란을 일으킨 명분이 허술했습니다. 이렇게 관군을 무찔러봤자 함길도가 독립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조정에 뭔가를 요구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 기회에 한양으로 진격을 해서 나라를 뒤엎겠다는 건지 뚜렷한 목표도 정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게다가 거듭된 패전으로 기세도 꺾여가니 이시의 군에선 하나둘 이탈자가 나오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2만에 달했던 군대는 순식간에 와해되고 맙니다. 그러자 이시에는 자기 본거지인 길주로 도망쳤으나 얼마 못 가서 포상을 노리고 온 부하들에게 붙잡히고 마는데요. 한양으로 압송할 필요도 없다. 당장 이 자리에서 이시에를 능지처사하도록 하라. 그렇게 3개월간 조선을 뒤흔든 이시에의 난은 어이없이 끝나고 맙니다. 자, 그럼 어째서 이 사건이 세조시대의 모순이 폭발한 사건이라 하는 걸까요? 먼저 세조는 자기 나름엔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한다 했으나 실상은 함길도에서 이렇게 큰 반란이 일어날 정도로 백성들의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또한 세조는 공신들을 우대한다며 그렇게 싸고 돌았으면서 실제론 자기 오른팔 왼팔 격인 신숙주와 한 명에도 믿지 못했기에 고작 보고서 한 장에 이 둘을 감옥에 가둬버리고 말았죠. 따라서 이 시의 나는 세조가 가장 강조하던 두 가지가 사실 허울뿐이었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세조의 업적과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화에선 세조의 말년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시의 난을 진압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명나라에서 칙서가 도착합니다. 건주 여진을 공격하려 하니 조선은 이들의 배후를 막던가 아니면 같이 협공하라. 내용인 즉슨 명나라가 북원과의 대립으로 인해 북쪽에 힘을 많이 쏟자 건주위 지역의 여진족 족장 이만주가 이 틈을 타 요동을 정벌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명나라에선 급히 군사를 보내 이만주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는데 이때 이만주가 조선 쪽으로 도망칠 것을 염려해 조선이 미리 사람을 보내 이만주의 퇴로를 막던가 아니면 나와서 같이 싸우라는 명령을 한 건데요. 앞서 세종편에서 살펴봤듯 이만주는 세종 시절부터 조선을 괴롭힌 유명한 여진족 족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수차례 대군을 일으켜 여진족 정벌을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여진족이 손살같이 도망치는 바람에 항상 성과 없이 돌아왔고 이후 세종은 대군을 일으키는 비용에 비해 성과가 없으니 정벌보다는 지역 방어에 집중했는데요. 따라서 명나라의 서신을 받은 세조는 정벌군 사령관으로 앞서 이시에 난 평정에 공을 세운 강순을 임명하면서 그에게 당부합니다. 명나라가 여진을 공격하려 하니 이때 함께 공격하도록 하라. 그러나 먼저 공격해서 공을 세우려 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여진족에서도 이미 공격받을 걸 알고 흩어져 숨어버렸을 텐데 괜히 우리가 먼저 공격했다가 성과를 못 올리게 되면 명나라 장수는 조선의 군사가 먼저 쳐들어가서 이들을 쫓아버렸기 때문에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우리 탓을 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경은 욕심내지 말고 조심히 군사를 움직이도록 하라. 그리고 얼마 후 계획대로 강수는 1만 군사를 거느리고 이만주를 공격하기 위해 건주 여진을 쳐들어갔는데 원래 세종이 그리도 잡으려 했을 땐 손살같이 도망치던 이만주가 떡하니 본진과 함께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만주는 명나라 군사의 동태를 살피는데 집중하느라 조선 군사가 뒤에서 쳐들어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그렇게 이만주와 함께 적 200여 명을 죽이며 조선은 뜻밖의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건주 여진 세력은 크게 약화되어
한동안 힘을 못 쓰고 살았는데 100여 년이 지나 이 건주 여진 출신이 재기하여 다시 명나라에 반격을 가하니 그가 바로 청나라를 건국한 누르아치입니다. 앞서 벌어졌던 이 시의 난으로 인해 세조에겐 큰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바로 구공신 세력인 한명회와 신숙주의 힘이 너무 세졌단 걸 깨달은 건데요. 따라서 세조는 이들을 견제하기 위한 신진 세력의 필요성을 느꼈는데 이때 세조의 눈에 들어온 이들이 바로 이시의 난을 진압한 적개공신이었습니다. 문신들로 구성된 구공신 세력과 달리 적개공신의 핵심 인물은 구성군, 남이, 강순, 어유소, 유자광 같은 무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구성군과 남이는 종친이기도 했으니 세조에겐 이보다 마음에 드는 자들이 없었겠죠. 이들 중 특히 구성군과 남이를 총애하던 세조는 얼마 후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하는데 구성군 이준을 영의정에 남이를 오위 도총관에 임명한다. 구성군은 25살에 무과에 급제해 26살에 이시의 난을 평정하며 병조판서에 임명되었고 27살엔 무려 영의정에 올랐으니 이보다 파격적인 인사가 있을 수 없겠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세조에겐 예상치 못한 문제가 하나 터지는데 바로 갑자기 병세가 악화된 겁니다. 세조는 이때 이미 5-6년 된 종기를 앓고 있었는데요. 당시 사대부들은 기본 교양으로 의술을 어느 정도 익혔기 때문에 왕이나 대신 중에는 웬만한 병으론 의원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세조도 이 때문인지 의원을 잘 부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때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어 세조는 병상에 눕고 맙니다. 그런데 이때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세조는 갑자기 원상제 도입을 선언하는데요. 정인지, 신숙주, 한명회 등 17명의 대신들을 원상에 임명하니 원상들은 사교대로 돌아가며 세자와 함께 국정을 운영하라. 여기서 원상이란 조선 시기의 임시 벼슬 중 하나로서 임금이 죽은 뒤 어린 임금을 보좌하며 정무를 맡아 다스리던 직책을 말합니다. 대신이 왕을 보좌하며 국정을 운영한다라 뭔가 의정부 서사제랑 비슷한 느낌 나지 않나요? 앞서 세조는 대신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정부 서사제는 절대 안 된다며 육조 직계제를 실시했고 또 최근엔 구공신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신공신 세력에게 힘을 밀어주고 있었는데 어째서 갑자기 다시 구공신 세력을 중심으로 한 원상제를 도입한 걸까요? 말년의 세조는 구공신 세력의 힘이 너무 세졌기에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 신공신 세력을 키웠으나 갑작스레 죽음에 임박하자 오히려 갑자기 큰 힘을 얻은 신공신 세력이 세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반면 신숙주와 한명회는 권세는 부릴지라도 왕위를 넘보는 자는 아니라는 판단에 다시 이들에게 힘을 실어준 거 아닐까요? 더욱이 세자의 아내는 이미 죽긴 했지만 한명회의 딸이었으니 한명회가 그를 향해 칼을 겨눌 일은 더더욱 없겠죠. 그렇게 급하게 원상제를 실시한 세조는 얼마 안 있어 세자에게 보위를 넘겨주는데 그가 바로 조선의 8대 임금 예종입니다. 그리고 세조는 왕위를 넘겨주고 나자 이제 자기가 할 일은 다 끝났다는 생각에 마음이 풀어졌는지 그 다음날 바로 사망하고 마는데요. 세조는 죽기 전 내가 죽으면 속히 썩어야 하니 석실과 석곽은 사용하지 말 것이며 병풍석을 쓰지 말라 라는 유언을 남겨 과거 왕들의 절반밖에 안 되는 인력과 비용으로 산릉을 조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조는 많은 면에서 태종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와 자주 비교되곤 하지만 항상 태종만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일단 태종은 왕위를 쟁취하는 과정에 이복 형제는 죽였지만 친형제는 살려두었던 반면 세조는 친형제도 가차없이 죽이는 냉혈한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왕위에 오른 뒤엔 둘 다 왕권 강화를 목표로 여러 정책을 폈으며 항상 민생 안정을 위해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세조 땐 이시의 난이 일어나는 등 실제로 백성들의 삶은 그리 나아지지 않았단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공신을 대하는 자세도 둘이 사뭇 달랐는데 태종은 후일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공신과 외척 세력을 모두 제거한 반면 세조는 아예 공신과 외척 세력을 한데 묶어 이들에게 막강한 권세를 누리게 해줬죠.
그리고 이들이 훗날 훈구파가 되어 조선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니 많은 이들이 세조를 평가할 때 이 점에서 엄청난 혹평을 하곤 합니다. 자,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세조는 13년 3개월의 재위 끝에 향년 5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떴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조선의 제8대 임금 예종에 대해 알아봅시다.